2024년도 봄학기 시편 강의 첫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강의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큰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100% 은혜를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한 가족으로 동행해서 이 땅의 환난 풍파가 많은 속에서도 하늘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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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한 구절. 우리 시편이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150편까지 있는데 영국의 설교 황태자 스폴전은 시편만 책 쓰는데 8권을 써봤어요. 한국으로 풀어낸 게 12권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압축해서 1153페이지로 해서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심오한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편의 말씀에 다 좋은데 핵심 요절이 뭔가 하는데 105절로 소개하면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근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아멘. 주의 말씀에 동그라미 치시고 내 발의 등이요 등에 동그라미 치시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이 아마 시편 전체의 균형 잡힌 요절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시편은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 스피커입니다. 그 캐피털 S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말씀을 걸어오세요.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에 걸어오는 것을 잘 듣지를 못하고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자기를 다 비우고 말씀을 이제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스피커다. 말씀하시는데 뭘로 말씀하느냐? 기록의 말씀. 그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responsibility, 책임지는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 시편입니다. 선지서는 전부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근데 시편은 뭐냐? 그 말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스피커의 캐피털 S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소문자 S죠. 스피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말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책이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끝날 때 아멘 아멘. 1권도 아멘 아멘. 아멘. 2권도 아멘 아멘입니다. 3권도 아멘 아멘입니다. 4권에는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마지막 5권의 맨 마지막 150번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 6절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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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분이 말하는 거 보면 그분의 성령 충만한 분이가 아닌가를 보면 뭘로 보냐? 말하는 거 보면. 아멘. 총장님이 카톡으로 이제 설교 말씀 보내면 제가 이제 저도 말씀 보내거든요. 그래. 늘 우리 윤석열 총장님이 반응할 때 항상 쓰시는 용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은혜 전 총장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쓰임 받는 그때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니 일상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뭐냐 할 때 보니까 내 발, 우리 발이 더러워요. 발 씻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러고 나온 이유가 이제 보러내 여러분이 이러고 나왔어요. 난 이게 태어날 처음입니다. 금년도 제가 2월 18일날 늘 성내천에서 걸어가는데 하루에 만 보씩 걷거든요. 걸을 시간이 없을 땐 집에서 이제 뛰는데 요가 매트가 있어요. 그건 앉아서만 하는 건데 앉아서만 하면 되는데 운동한다고 요가 매트 위에서 뛰었다고 또 뛰는 것도 괜찮아. 제가 태권도 옛날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차기로 이렇게 합니다. 발차기로 세게 그것도 열 번 때린다고. 근데 이제 발차기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 되는 거 아니? 이걸 터치하고 이게 올리는 건 이제 그냥 오른발 집이니까 이게. 근데 이게 이쪽은 약하더라고. 이쪽에서 세게 올려버리니까 미끄러져 버려. 그러면 넘어지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뭐 태권도 했으니까 낙법을 하잖아요. 낙법을 딱 하면 옛날에 통했다고 넘어져도 낙법한다고 낙법까지 했어요. 낙법을 했는데 우리 안 사람이 옆에 있는데 뭐가 딱 소리 나더래. 딱 소리 나더래. 오른손 손목이 부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가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 손을 지탱하는 기둥이 대돌보가 두 개가 있어요. 천만 나요. 하나님 봐준 거예요. 앞부분은 부러지고 뒤는 또 안 부러졌어. 두 개 다 부러졌어. 큰일 났네.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섰다 하는 사람. 섰다 하는 사람. 넘어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제가 이제 7학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뛰지 말고 살살. 신고시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오늘 첫 강의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니까 실려갔는데 내 옆 침실에 한 사람이 또 실려왔는데 그 연세가 85세예요 그분은 술을 먹고 비틀거리다가 자기 집안에서 모터리 갖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85세다 보니 그분은 뭐냐 대퇴부가 부러져 버렸는데 금이 가버려서 자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어디가 부러졌습니까? 누가 쳤어요? 천사가 친 거예요. 왜냐하면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따라 그분은 알코올을 많이 먹고 또 우리 아스피린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먹은 사람은 수술할 때 지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중독을 해제해요. 오늘 천자님께 저기 중독 전문가 왔다고 그러는데 요번을 배운 겁니다. 아스피린 먹은 사람은 수술을 못해요. 그 아스피린 중독을 빼는데 일주일 걸려요. 85세 먹으신 애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수가 없어. 그 아스피린 중독 빼는데 일주일 동안 빼내야 돼. 내가 갔더니 일주일 전에 와 있는데 수술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술, 담배도 안 했지만은 조사해 보니까 저는 뭐 당뇨도 없고 고지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자마자 바로 수술. 왜냐면 지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먼저 오고도 수술이 안 돼. 저는 바로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왔는데 내 옆에 있는 이 어르신인데 보통 하는 걸 느꼈는데요. 자 이게 나갔기 때문에 양반은 눕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대변도 못하고 소변도 못하고
간병인이 24시간 동안 다 수발합니다. 나는 거기서 살아있는 지옥과 천국을 봤어. 아무것도 못해. 간호사 옆에 이제 한 병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미안합니다. 지금 대변 나옵니다. 받아줘요. 미안합니다. 소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못해. 오른쪽 돌려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누워있으면요 이거 힘들어서 못 배겨. 그때 내가 하나님 감사해서 손은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비도 이건 했지만 뭐 일어설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고 다 움직이는데 그 어른은 꼼짝 못해. 그러면서 제가 목사인 걸 아니니까 그분이 어른이 얘기하는 자기도 신자는 신자인데 회개를 하더라고. 저는 지난달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깼어요. 따라서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복이다. 복이다. 숨 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만 쉬어보러 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제가 여러분의 것을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속은 몰라요. 지금 태양빛이 비치고 여기 지금 전등빛이 비치지만 이건 겉빛이고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은요. 물리적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조명이다. 성령의 조명이다.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백독을 해도 몰라요. 제가 박연선 제자 아닙니까? 성경을 다 주경을 해도 만족이 없었다는 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은 사람의 IQ로 지혜와 경험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을 하나님의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코스로는 알 수 있지. 문법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한글로, 영어로, 뭐 히브리 헬라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잘하지만 유대인들이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 부활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언어적으로는 알아도 못 믿어요. 전 세계가 영어잖아요. 영어로다가 킹제임스 버전을 영어 성경을 다 읽는다 하더라도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을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인정하는데 문법적인 거 가지고 안 돼요. 언어는 언어인데 어떤 언어냐? 따라서 영의 언어. 영의 언어.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아멘. 성령. 성령이 임재해야만이 우리 발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발 더러워요. 고백합니다. 저는 큰 죄인입니다. 저는 큰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약함을 자랑으로 나왔어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비로소 자기 중심성이 깨지니까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에서 뭘로? 이스라엘. 승리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이겨요. 하나님께서 저주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개세면의 신학교 이름이 개세면인데 올리브를 기름을 짜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제가 머리에 좀 이렇게 부스러기 좀 많이 났어요. 이발소에서 이발하는데 그 이발하는 분이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 부스러기 났네요. 잘 안 났죠? 너 똑같은 질병이 있었는데 제가 낫는 거 아껴드릴게요. 뭡니까? 했더니 샴푸 쓰면 화학분이 때문에 오해 많이 돼. 그거 쓰지 말고요. 도우비누가 있어. 어린아이가 쓰는 도우비누. D-O-V-E. 도우비누가 있어. 그걸 갖다 쓰면 난다고 그래. 사다가 바로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났어. 도우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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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죄사함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병도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구 비누 쓰고 실제 있는 일이 제가 내가 저한테 있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맞았어요. 머리 빠진 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조용히 목사님도 세계적인 주의 종인데 머리 빠지는 건 저희 아버님이 마인드 데모리셨거든요. 유전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내 발의 등이 깨끗함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합니다. 아멘. 내 길, 인생 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간 날까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요즘은 김현석 교수 배우세요. 제 고약할 길은 윤영탁 박사, 연세대학교 철학과 나오신 분인데 지금 90세입니다. 저 통하고 싶네요. 고약학으로 또 갑시에서 공부하는 분인데 그분도 지금 살아계세요. 우리 인생길, 이 인생길이 살아볼 만한 길이고 우리의 인생길이 노력한 것만큼의 열매를 맺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IQ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노력을 다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력이 허수가 됩니다. 99% 노력해도 1%의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 노력의 열매를 맺을까 못 맺을까요? 거기서 못 맺어. 반대로 1%의 은혜를 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99%의 노력은 따라합시다. 법칙성. 법칙성. 따라합시다. 법칙성. 법칙성.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그 법칙성을 또 무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은 이거는 인과율이 아니고 비법칙성이에요. 두 가지가 함께 가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두 가지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물론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건 100% 하나님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인간의 타락이기 때문에 100%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 중생해가지고 거듭난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앞서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좌우에서 천사를 또 호위한다 하더라도 걷는 건 누가 걸어야 돼? 스텝 걸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까지는 뛰십시오. 그러나 60이 넘어간 분들은 뛰면 안 돼. 걸어가세요. 할렐루야. 김윤 총장님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윤선이 그걸 아시더라고. 제 목사님들은 60이 넘어온다부터는 뛰질 않는다. 저희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걸으세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걸으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등이어 비슷해요. 이 조명인데 이 조명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깨닫는다. 깨닫는다. 이해한다. 이해한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정보를 얻는 거 필요해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정보 얻어요. 성령의 빛이 오면은 정보를 무시하면 자기도 공부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영주주의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네. 공부로 안 되고 성령의 조명이 오면 여기 자 와서 체험을 하게 돼요. 아멘.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아멘. 체험을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더 내려가면 내 의지가 돼가지고 나의 행동과 생활이 돼요. 또 생활한다고 다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생활이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건축된다. 건축된다. 그걸 캐릭터라고. 성품 건축이 마지막 단계. 시간이 걸려요. 구원 순간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성품이 건축되는 것은 현대 진행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서두르면 안 돼요. 그래서
꾸준히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수동관계라고 해요. 따라 수동관계다. 수동관계다. 수동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못해요. 아멘. 그 다음에 수동이 되면 내가 거기에서 따라 합시다.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럼 내가. 아멘. 그러면 자 내가 공부를 해서 애 학점 받았다. 누가 한 겁니까? 애 학점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 예. 먼저 하나님께 소리되 그래야 돼요. 근데 애 학점 맞으면 내가 그게 막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내가 운동하다 발차기 하다는 거죠. 내 책임이야. 하나님이 뭐 알죠?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서 이제 우리로 옮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들의 학점 관계 때문에 이런 나눠준 실러버스에 보게 되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진행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제 10시부터 11시 반까지 90분 강의고요. 6회를 만들고 학습 목표가 나와요. 학습 목표는 시편의 중심이 따라서 삼일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중심입니다. 이것을 성경 신학적으로 확립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씀 계시록까지인데 시편이 편집된 과정이 천년이 천년. 이런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 하루가 천년. 참 신비스럽죠. 지난 미래라고 그래요. 지났는데 미래인데 미래인데 지난 미래. 이것을 프로랩시스로 해가지고 얘기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갈까 미래형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어갔는데 미래예요. 장래입니다. 그게 신비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철저히 예수 오시기 전 다윗 때니까 천년 전에 기록한 거지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습 목표가 뭐냐. 시편이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정경론적으로 볼 때 성경은 66권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런데 한 권인데 내용으로 들어가고 한 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다섯 권이다. 다섯 권이다. 손가락 몇 개? 다섯 개. 손가락 다섯 개. 열 개. 바꾸라 몇 개? 오른발? 오른발. 오, 오. 오가 은혜를 상징합니다. 모세오경 몇 개? 다섯 개. 다 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가 한 권 되어 있잖아요. 잠언서 몇이 다섯 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입니다. 오. 오른손은 오 더하기 오. 십 완전수. 그러면 이 발은 뭐냐? 하부죠? 땅을 상대하고 손 들잖아요. 기도할 때 목사님 축복 기도할 때 손 들죠. 모세가 레위딤에 올라가가지고 양손 들고 있으면 아론과 훌이 보좌하면 어떻습니까? 아말렉과 이겼죠. 손 내리면 우리가 지고 손 드는 행위입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뭐냐? 따라서 완전 항복. 완전 항복. 완전 손 들어야 돼. 서렌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해야 돼. 그 하나님께서 손들면 축복이죠. 아멘. 그래서 이 바라크의 축복이 이 바라크가 무릎 꿇는 거고요. 바라크. 그 오바마 바라크. 총장님 오바마 바라크 미국에서도 많이 교제하시는 이 바라크라는 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고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시편 1권부터 5권에 대한 구성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5권에. 5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제가 시편 강의니까 강의잖아요. 이거 엑스포지션인데 이 엑스포지션 제가 다라신학교에서 성경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 강의를 하는 세계적인 일인 학교죠. 산 속에 있는 원강석을 뽑아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불순물 빼가지고 금이 나오면 금기에 넣어가지고 금판이 나와요. 성경은 똑같아.
이게 원광석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X파운드입니다. 파운드는 이게 세부치 아니에요? 그걸 X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강해를 하는데 예습과 따라서 예습, 학습, 복습, 실습, 실천 또 단계입니다. 예습, 학습, 복습, 실습, 실천입니다. 예습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여기 교환을 다 만들어서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환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책은 있는데 이 책이 여기 다 썼습니다. 있는데 시샘 시편 묵상집이라고 여기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이 원래 7만 3천 원인데 기시에서 5만 원에 그래서 싸게 드리고 이거는 재본비에요. 그냥 재본비만 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내용의 전체를 이걸로 보게 되면 압축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말하면 이 내용 전체는 150편을 현미경식으로 보면 다 다룰 수 없어요. 현미경으로 본다면 요거는 만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현미경과 만원경의 미디어 중간은 뭐냐? 따라합시다. 제비식. 제비. 제비가 하늘로 올라가서 크게 봤다가 어때요? 지금 봄이 오면은 제비가 올라와가지고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 제비는 뭡니까? 날아가지고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총장님이 보세요. 요거다가 집재요. 집을 짓는다고. 집까지 내려와가지고 제비는 내려와가지고 날아와가지고요. 사람과 함께 해서 사람 보고 안 도망가요. 흥부 놀부 이러면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만한경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시간이 원래 걸리면 성경은 한평생 100년을 살면서 다는 거 다 알 수 없죠.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다 몰라요. 참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중간으로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중간. 중간이에요. 중간. 알겠죠? 이건 전체를 보는 거. 세 번을 보는 거죠? 다리를 넣는 거.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해. 이게 종자님이 강의하라 보니까 내가 이게 별도로 또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두 가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 되면 또 이걸 또 책을 또 출판할 거예요. 그래서 종자님이 강의하는 바람에 또 제2의 시편 책이 또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 기회의 장이 안 만들어진 게 안 되고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중이 없으면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교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거죠. 만약에 청중이 없으면 나에게 말씀을 줄까 안 줄까요? 잘 안 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홀로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하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스피커 자꾸 말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귀신과 어둠의 영은 고린도서 12장 2, 3절의 말씀을 하죠. 따라합시다. 말 못하는 우상. 말 못하는 우상. 말하는 게 침묵이 좋다는 뜻도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말을 안 해. 하나님 말씀 선포를 안 해. 하나님 읽는 것을 거부해. 어둠이에요. 입을 벌려서 항상 우리 교수님이나 총장이나 아버지, 어머니나 친구를 만나면 고마워, 감사해, 말을 해. 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근데 말을 안 해. 많이 있어. 문제가 있는 거야. 침묵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할 때는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의 말을 선포하면 나도 어두워지고 상대방이 어두워져.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말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커트 하고 영의 생각으로 거듭났잖아요. 영의 생각으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100% 다 기록됐지요? 네. 하나님 말씀 따라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경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따라 말을 하게 되면 영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들어오느냐? 생명,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 돌파, 안페이트이라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흔히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말할 때 누구의 말하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말하죠. 영의 생각으로 말씀의 기초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말을 내뱉어버리니까 나도 어두워지고 상대방도 어두워지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싸움판인 거죠. 그게 바로 어두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빌미를 누가 준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상하자마자 15분입니다. 15분이 왜 15분이냐? 제가 옛날 어른들의 박연준 박사 할 때 그랬어요. 매일 15분. 나는 젊은 날을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한 15분, 애기에게 밥 먹는데도 그죠? 뭐 아침, 저녁 먹었는데. 여러분, 15분이 큰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15분 동안 묵상을 해요. 그런 빚이더라고요. 그 하루가 승리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말씀 목사는 하루로 15분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스탠블링 불러.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에요. 그 자기가 잠에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은 다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말이면 다다. 다다. 말싸움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잘못하면 이미 지고 들어가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 문제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면서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인생길에 승리가 된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편 강의를 통해서 예수 학습 실습 신천을 통해서 뭘 연습하느냐 따라서 실제적 현재 리얼 프레젠트인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후회합니다. 보세요. 과거를 후회합니다. 오늘이 없어요. 또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어두워합니다. 미래를 불안한 오늘이 없어. 오늘이 없는 인생은 우상숭배입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아버리게 되면 따라합시다. 어제도 오늘, 내일도 오늘, 항상 현재. 그게 실제적인 천국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는 시점 10편 묵상집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안 받은 분이 있어요? 없는 분이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 지가 백지예요. 백지예요? 그럼 그걸 얘기하세요. 여기 다 있잖아요. 백지 있는 분. 아, 모르겠네. 또, 제가 백지, 제가 말씀 설명하는 거 없는 분이 있어요.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 여기. 아니, 이거 뒤, 앞뒤에 다 있는 거. 자, 받아보세요. 이거 받아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 현재인데, 여러분들이 하루가 천년, 천년의 하루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90편 3 들어보세요. 더 깊은 얘기가 나와요. 따라서 순간이 천년. 순간이 천년. 천년의 순간. 천년의 순간. 시편 90편 3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이게 다윗의 시라고 하는 다윗의 시는 73편밖에 안 나오고 여기에 솔로몬의 시 나오고 모세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은 통치하다가 실패합니다. 통일왕국은 실패해서 분열왕국으로 가리잖아요. 그래서 1권, 2권, 3권에서는 거의 다윗이로 나와. 근데 4권에 가게 되면 다윗이가 뭘로 바뀌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도가 나와. 아니 왜 다윗의 씨가 나와도 갑자기 모세가 나옵니까? 그 이유를 나중에 이야기했지만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이 왜 분열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나의
임금과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과 삶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심판입니다. 다윗의 시를 내려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실패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통치를 시작할 때 신정국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총장님께서 출애굽 강의하는데 시내산에서 하늘의 헌법을 줬죠. 이게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을 확정하게 되면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인간의 몸을 다 해볼 다 해체하게 뼈마디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48. 248가지 뼈로 되어 있어요. 해체야. 그래서 하라는 명령은 248가지입니다. 그 1년에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이걸 다 합하면 613가지가 나와요. 근데 613가지 가운데 가장 압축된 게 뭐냐?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에 관한 것과 인간의 계명이 나오지만 통틀어 말하면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계시지만 그건 임기 5년이면 끝나요. 여러분과 제가 100년을 살아가면서 인류 역사가 오면서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의 왕 중의 왕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시편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호와 말라크. 따라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한다는 게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은 다 실패하고 멸망합니다. 예호와 말라크 씨가 시편 중심의 스파이, 척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임기가 다 있어요. 대통령 임기 5년이면 또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 총장님을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더라도 겉을 보면 안 돼요. 표면을 보면 안 돼요. 이면에 하나님이 세운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살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못 나오는데 안 돼요. 사건 터지는 못해. 제가 요 정도니까 왔지 내가 만약에 완전히 아파버리면 못 나와.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도는 안 돼요. 어떤 건 돈을 빌려가서 돈을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한 달 후에 갚아줄게요. 근데 한 달 후에 돈을 못 갚아. 못 갚는 건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돈이 없다. 못 갚는 건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 사람이 사건이 생기잖아요. 못 갚아.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못하는 게 인간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성경의 결론은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건강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집안이 어려워요. 부족할 때 시편에 탄식시가 많이 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많이 나. 탄식시로 시작해요.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전부가 탄식시입니다. 왜 부족하니까. 그런데 시편에 5권쯤 가게 되면 탄식시가 바뀌는데요. 탄식시는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필요, 국가적인 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또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바마스 이제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종식해주세요. 전 세계를. 지금 우리 한국이 5천만 있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거 신대사도 엄청난데요.
5천만이 하루에 음식 먹고 신내 사는 그 애들 생각 어마어마한 겁니다. 경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의료 파업이 일어나고요. 전쟁하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탄식 씨,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국가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안전을 주세요. 남북 십자가 통일 주세요. 다 기도합니다. 탄식 씨가. 그건 탄식 씨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기독교는 탄식 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은 시가 많이 나오는데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뭘로 끝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시. 찬양시, 찬양시, 지혜시, 지혜시. 그걸로 마무리. 그러면 탄식시와 감사와 찬양과 지혜시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필요를 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조하셨지요. 구원하셨지요. 섭리하셨지요. 전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니까 감동이 되니까 열잖아. 감사하다. 아무리 전쟁과 환란 풍파가 아무리 많아도 그분을 향해서 감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사면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프로클레이 선포하는 디클레이어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다가 가면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 시가 완전히 탄식시가 한탄강이 바뀌어가지고 한강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망해도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로 끝나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합니다. 그게 시편의 그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현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 현장은 아비 귀한 문제가 많아. 그러나 그거는 하면은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신약에서 인간을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의식의 표면에 보면요 3%밖에 몰라. 여러분의 저를 보는 건 저를 보는 건요 3% 5%밖에 안 돼. 제 안에 95%가 뭔지를 여러분이 압니까? 몰라요. 그걸 따라갑시다.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 인생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분명히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내면하면서 인간의 표면 밑에 이면이 있는데 바다보세요. 수심이 있잖아요. 전인식이 있고 개인인식이 있고 집단인식이 있고 무식이 있고 깊이 깊이 들어. 이건 뭐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10%만 깨달아도 성공한다고요. 하나님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빙산의 일각밖에 안 돼. 3%밖에 몰라.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그 이면을 들어가서 따라 10% 10%만 알면 대박. 그 10%가 뭐냐? 성경 말씀을 봐.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알 땐 몰라요. 저도 다 몰라. 시편 천년이 하루하루 천년인데 시편 90편 3절에 말하길래 천년이 순간 순간이 천년입니다. 제가 이제 70이 됐는데요 엊그제가 깜빡 지나갔어요. 100년 산다 그러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네. 어제도 오늘, 내일도 오늘, 오늘은 영원합니다. 네. 이걸 리얼 프레젠트. 죽어 천당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이 천국이다. 지금이 천국이다. 환란 풍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란과 기근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믿기가 믿기가 어려워.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를
여러분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시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학습 보습 필수의 전형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게 뭐냐? 주어 찬단 물론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성경의 강조점은요. 시편의 강조점은요. 신의 강조점은 뭐냐?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이 천국입니다. 예. 교수님 안 그런데요. 지금 저는 어려운데요. 아, 그거는 껍데기라니까. 그건 믿기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신학이다. 예. 그건 믿기가 어려워. 여러분, 보는 대로 보는 건 가짜예요, 이거. 게다가 영주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해석할 때, 이 보는 거 있잖아요. 어떤 눈물이에요? 공간을 봐. 아, 이 공간이 뭐,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모든 게 great. 네. 할렐루야. 아멘. 개세미나 신학교는 great, 위대합니다. 네. 네. 믿기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나는 위대하게 옵니다. 아멘. 네. 철 들기 전에 그 몰라. 이게 아, 그거 자기가 좁은 거예요. 여러분 배후에 주님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것을 보는 게 여러분 안에 영혼을 양육하는 주님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을 인사하세요. 존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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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붙들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 왜 생깁니까?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좋아. 왜? 것을 보는 거야. 저 최상대 이제 교수인데요.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키 작잖아요. 아니 키 작은 거로 판단은 큰일 납니다. 내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리얼 프린스지만은요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아멘. 웰다인션 세간이 다르다니까. 나 여러분의 것을 보잖아요. 키가 크고 적으니 뭐 뾰족하니 뭐 뚱뚱하니 마르니 뭐 하니 뭐 아, 별 볼 게 없는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뭐 미인인데 그 영혼은 추녀야. 겉으로 봐서 완전히 이거는 뭐 추녀인데 그 안에 영적인 추냥이가 있는 거야. 감탄이 나옵니다. 그 깨닫기 어려워요. 이 사람도 철들한테 오래 걸렸다고. 난 건물의 화려함을 보지 않아요. 개세만의 신학교 한국을 끌어가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붕 띄우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개세만이라는 걸 이름 못 붙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을 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인류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따라서 개세만에서 이루어졌다. 그때 끝난 겁니다. 기도 활동하십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때 이미 인류의 구원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죽은 게 아니야. 아멘. 십자가 사건을 아셔야 돼. 십자가상에 죽었을 때 죽은 게 아니야. 겟세만에서 땀방울 휘발내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따라 주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건강이 나빠서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기도하는 거 나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필요의 기도에 시편에 물론 탄식 기도가 있어요. 그게 많이 나와 전반부에 탄식 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표면적으로 힘드니까 나는 내가 머리 돌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 원수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성경의 시편에
전부가 원수 얘기야. 다윗은요 원수에게 쫓겨서 그냥 18년 동안 돌아다녔어. 하나님은 근데 그걸 안 죽여 왜 쓰기 위해서. 그래 환난이 많은 겁니다.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 있어요. 거기 기도가 필요해. 그거 인정해요. 그 기복기도로 보면 기복주로 보면 안 되게 있어요. 근데 그 단계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단계가 있느냐?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격을 좋아. 주님을 사귀는 겁니다. 인격이라고 그래. 보통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돈 떨어지면 꼭 전화해. 아빠 돈 떨어져서 돈 벌어주세요. 그럴 단계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 딸이 이제 다 커가지고 목회도 하고 이제 교편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필요에 의해서 전화하지 않고 아빠를 사랑하니까 전화하더라. 돈 필요에 의해서 전화할 때가 과거 많았거든. 지금은 안 그래.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전화를 해. 그때 보람과 행복이 있더라고. 여러분도 돈 떨어질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하나님도 좋아해. 하나님 근데 언제 감동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 사랑해요. 하나님 자신을 인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뿅 갑니다. 그게 시편의 기도에 감사 찬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은 내 뜻은 사라지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 시에 필요를 구하는 기도, 기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자신께 구원에 대해 감사. 하나님의 인격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전인격을 통해서, 생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지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지정의는 껍데기입니다. 이건 다 표편은 이건 다 벗겨야 되는 겁니다. 평생 벗기면 끝이 없어요. 지정의가 있는데 겉사람의 지정의를 벗겨내는 건 끝이 없어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작동하느냐. 따라서 영혼의 지정의가 있다. 영혼의 지정의가 있다. 속사람. 새 사람의 지정의로 알고 느끼고 책임감을 지는 겁니다. 그때 장성한 분량이 돼요. 마음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이제는 이웃사람과 더불어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열매를 꼭 물질로만 먹으면 안 돼. 물질을 인정해. 근데 성경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그 자체가 열매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고요 거부들 마음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 성공자 많아요. 열매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와 더불어 여러분 한번 시편 1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편 교재로 잠깐 이제 그러면. 잠깐 먼저 시편 1편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시편 1편 1편 여기 찾아서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4절 찾아서는 아멘. 아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들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가 하는 모든 유다의 나무를 통하여 악인들을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만 내게도 없다. 아멘. 시편 1편은 이게 창세기 1, 2, 3장에 대한 압축으로 이 시편 1편 자체가 창세기 1, 2, 3장에 대한 결론을 실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이게 창세기 1, 2, 3장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추적기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3절과 4절에 극대조가 나와. 이건 메리진 구절로 극대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나무는 따라서 나무는 나무는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겨는 겨는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일부 우리 한국의 기업을 위해 성공을 했죠. 이건희 회장은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회장이 제가 70인데 제가 75년이 꼭 제 나이에 그분은 식물인간이 됐어요. 성공을 했는데 뭐 엄청나죠. 연대 나오시고 뭐 일본에 공부하시고 우리 한국의 삼성함을 인정하죠. 국가를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 가족들 먹여 살리는 300만 먹여 살려요. 나라를 위해서 일반 은총으로 뭐 공헌한 거는 뭐 대단하죠. 인정을 해요. 일반 은총적으로. 근데 이건희 회장 죄송한 얘기지만 그 생명나무의 뿌리가 하늘로 연결된 분입니까? 그분이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 부인이 원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추천적입니다. 근데 70에 식물인간 됐어. 저는 뭐 재물은 부족하지만 저는 식물인간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네. 저는 뿌리가 제 뿌리 언젠가 죽거나요? 땅에 뿌리 썩어 예수님이 저는 지옥 갑니다. 그러나 제 뿌리는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따라합시다. 하늘로 연결됐다. 하늘로 연결됐다. 살아서 천국 죽어도 천국.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가 아니요. 생명나무가 영생 복음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라니까. 아멘. 그 여러분들이 보잘 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고 이 땅에서 생명나무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 열매의 핵심이 뭐냐? 열매는 따라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공한 거예요 이미. 아멘. 대단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분을 존경해. 왜? 돈이 뭐, 이 마음을 먹고 살렸으면 인정한다는 게 일반 은총으로. 그러나 일반 은총의 가치의 축복은 그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 100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잖아. 무한하다. 겨 같은 인생. 이 체프라고 그래요. 뿌리가 없어, 이거는. 지금 인생에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야, 그건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 나오고, 뭐 옥스퍼드 나오고, 대기업에다 돈이 뭐 흔히 살잖아. 그럼 힘을 냈죠.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 물론 겉으로는 그 인정한다니까. 이런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뿌리가 있으세요? 뿌리가 있으세요? 여러분 뿌리가 있냐고. 알렉스 헨리의 루트라고 하는 그 이제 소설 나왔는데 그 뿌리 그 군타 킨테 고향의 뿌리가 어딥니까? 아프리카 케냐인가요? 오바마 고향 아니 오바마 고향. 여러분 뿌리가 주님인 것을 믿고 가벼들게 바랍니다. 아멘. 네. 잠깐 휴식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목사님께도 잠깐 회장자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휴식합니다.